나다예요. 예선이요. 언니 약간 리전 가능할 것 같은데 나 빨리 앉잖아. 오, 우와. 오, 야, 나 엄청 세졌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다예요. 나다. It's me. It's me. 나는 나다 할 때 나다죠. 나는 나다. 나다. 그럼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요즘 언니랑 꽤 자주 봤어요. 그 맞아요. 라디오도 몇 번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같이 네. 찍게 됐네요. 3주 안에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3주가 지나서 아 이 정도면은 연락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랭튜브에 출연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죠. 으흑. 수업 바쁘지? 아 그럼요. 예선이 여배 가사 몰라. 나는 그거 성대모사 잘해. 짤로 애니메이션 짤로 해가지고 예선이 여배 이렇게 나오는데 아 웃겨. 심지어 나 그 거울 버전으로 따라해본 적 있다. 저거 보면서 한 번씩 다 따라해봐서 온 국민이 이제 거의 헤이마마를 다 치고 한 번씩 쳐봤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디테일이 아, 진짜 힘들어요. 그 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수우파에 지금 굉장히 빠져있다고 맞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수우파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약간 수우파 재질이 그러니까. 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거의 유일한 수우파 재질이에요. 딱 봐도 그냥 지금 당장 수우파 링 위에 올라가도 전혀 이질감 없을 것 같은 느낌. 헤이. 헤이. 들어와. 들어와. 스트레이트. 어머. 화이트. 나를 수우파 언니들로 좀 만들어주는 사람을 내가 너를 초청한 거야. 뽀뽀뽀뽀. 왜냐면 너는 약간 내 평소 스타일 많이 봤겠지만 맞아. 내추럴한 느낌이나 코랄 메이크업이라던가 약간 요런 색깔을 잘 안 쓴단 말입니다. 나도 저런 힙한 언니들이 되고 싶어서 내가 요즘 수우파 바지를 하나 샀어. 수우파 바지는 뭐야? 한번 보여줘 언니. 기다려봐. 수우파라고 써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수우파라고 어떻게 써있어. 어머. 역시 추리닝은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 이쁘다. 그치? 약간 이런 비니 재질에 춤 연습할 때는 어차피 그치, 겨워지니까 그치. 이렇게 맞아. 얇은 거 많이 입지.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재 입고 춤추면 또 희열이 좀 있어요. 어, 그 맞아, 맞아. 움직일 때마다 팍! 맞아, 맞아. 소리 나는 나 지금 이것처럼 ASMR. 막 보자마자 어 저거 수우파 바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얘를 데려왔단 말이야. 원래 내 스타일은 아닌데. 오 언니 여기에다가 집업이나 그래 딱 후드 입고 언니 봉거지 또 많잖아. 복귀대 하나 딱 쓰면 될 수 있어. 어, 이 될 수 있죠. 언니는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코카앤버터나 홀리뱅 언니들처럼 그런 거는 못 되고 리안 씨나 리정 씨 우리 리자매들 아. 쪽이 조금 잘 어울릴 아, 것 같아. 나 리정님 좋아해. 내 원픽이 원래 노제 씨랑 리정 씨랑 아이키 이렇게 세 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얼굴을 많이 보는 아니야 두 분의 춘수에 아니, 얼굴도 물론 좋지만 그 애티튜드와 이런 게 너무 멋있고 좋아. 맞아 아예 다 멋있지. 언니 약간 리정 가능할 것 같은데 리정 씨 리정? 가능할 것 같은데 라인 그리고 풀립에다가 은색 딱 그리고 번거지 쓰다가 언니 바로 리정 되는 거야. 제가 리더로서 자격이 있나 하면서 그런 리정 있어 리정 완전 있죠. 리정 씨 짱 진짜. 넌 누구 좋아해? 나는 난 솔직히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나도 그렇긴 해. 이따가 뭐 우리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효진이 효진초이랑은 친구예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내몸 뮤직비디오 제 거 보면은 효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미나 명이랑 효진이랑 나랑 또 금조라는 친구랑 넷이서 이제 9일 이제 댄서 친구들 다 친한 사람들인데 같이 찍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효진초의 춤 진짜 잘 추더라. 효진 진짜 와, 그 마지막 기깔나게 추죠. 눈물 날 뻔. 진짜 너무 멋있어서 저는 리안 씨도 굉장히 좋아하고 립제이 분은 와. 제가 옛날부터 원래 좋아했어요. 너무 잘하시더라. 그 KOD라고 킥본 댄싱이라는 국내에 배틀하는 큰 대회 있었어요. 매년 하는 그걸 제가 항상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립제이 씨 보고 되게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팬이었던. 그 힘, 그 컨트롤하는 게 와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약간 화려하기만 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여왕 같은 맞아, 맞아. 모습 무거운 왕관을 쓴 여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뭔가 딱 묵직하게 그러니까. 따다닥 하는 느낌. 너무 멋있었어.
초록빛이 돌긴 한다. 그러니까 좀 차가워졌죠 느낌이. 어. 괜찮겠죠? 화면을 잘 맞출 수 있겠지? 몰라,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제가 한번 언니를 리정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리정 씨의 저 얼굴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포인트가 올라가자고 옆으로 뺀 이 눈꼬리랑 이제 풀립 그리고 이런 코랄 계열의 아이섀도우. 아, 우리 언니가 또 이제 눈꼬리가 굉장히 내려가 있는 아주 귀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만 조금 더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여다씨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에게 얼굴을 맡겨주시는 건가요? 네. 혹시 놀라시지 말라고 당분간 화면은 보지 않을게요. 아, 네, 알겠어요. 언니 나 믿죠? 어, 믿죠 믿죠. 나다가 또 화장을 잘 하기 때문에 뭐 스타일이 나랑 안 맞을 아 웃겨. 개성이 다를 뿐입니다. 요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이런 주황빛에다가 살짝만 이거 섞어서 좋아. 하는 것도 괜찮아. 맞아, 약간 웜톤 색깔 느낌이었어. 자, 한번 눈두덩이를 심각하게 덮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긴장되네요. 아, 저도 뭐 남의 얼굴을 해줘본 지가 거의 10년 지나가. 옛날에는 좀 자주 해줬었거든요. 어, 그래? 눈 한번 감으실게요. 자, 저 믿죠?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 색 되게 잘 어울리네. 오늘 이 섀도우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 눈 한번 떠보실게요.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네, 안 볼게요. 네, 좋습니다. 나 궁금한 거 있어. 뭐네요? 우리가 미스백을 같이 했잖아. 나를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 언니?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언니. 언니를 사실 그 전에 사석에서 한번 봤잖아. 맞아. 그래서 약간 좀 편견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미스앱보다 언니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차라리 말을 하자면 진짜 차가울 줄 알았어. 막 말투 자체도 되게 똑부러지게 얘기하잖아. 오. 아,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아, 저 언니 되게 할 일만 하고 정 없는 스타일일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어, 내 깍쟁이, 서울 깍쟁이 느낌. 진짜 차동녀 같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언니가 나랑 좀 많이 비슷해. 따뜻하고 러블리한 사람이구나. 원래는 생긴 건 당연히 러블리하지. 모두가 알다시피. 맞아, 근데 좀 생긴 거랑 다르게 말을 하긴 하지. 사근사근하게 말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이잖아. 아유, 감사. 아, 네. 아, 감사. 아, 정말요? 이럴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뭔가 뭔지 알지 언니. 그게 좀 싫다기보다는 변명하는 것 같지. 아,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성격까지 얼굴이랑 같이 가면은 너무 만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언니는 약간 그래서 옷상이라서 반대로 그렇게 하다 나는 내가 너무 싸가지없게 생겨가지고 말을 되게 상냥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아, 뭔지 알지? 너도 약간 그런 거 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이러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도 너의 첫인상을 얘기해보면 사석에서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기억이 막 엄청 나는 않는데 그냥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었으니까. 맞아 맞아. 그냥 그대로야. 네가 말한 대로 성격이 셀 것 같고 힙하고 트렌디하고 이런 친구라서 나랑 친하게 질 일은 없겠구나. 아, 나랑은 상관없나. 그냥 지나가네요. 아, 오늘 보고 말겠구나. 그런데 미스백에서 만났네. 미스백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너 되게 편했다? 그냥 너라는 사람이 되게 자유분방하다고 했나? 좀 편했어. 우리 같이 하면서도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서 우리 깜놀했잖아. 오, 언니 되게 나랑 다른 것 같은데 완전 비슷하다 이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부가 하면서 좀 맞아 맞아 맞아. 그치? 근데 조영근한테 여기다 제가 라인을 이제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내 돈 내 산 전고 아니고요. 오, 네. 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아니, 왜 이렇게 파르르 떨어요? 누가 죽여야 제가? 저 눈 안 파요. 눈 찌르진 않았죠? 안 찌르면 되지 뭐. 아니,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찌르니까? 잠깐만. 삐까였어. 아니 아니야. 저 면봉 하나 가져올게요. 언니 화장 아니 거울 보지 마. 면봉 어딘지 말해줘. 면봉 쫄러 가면은 화장대 오른쪽에 유리 병. 오케이. 가만 있어. 아, 저 정말 안 보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시죠? 저 안 보고 있어. 아, 이게 진짜 라인 그리는 게 힘든 게 내 눈이랑 다른 모양이라서. 오, 됐다 됐다. 아프진 않으시죠? 전혀요. 촉촉한데요? 왜 이렇게 많으세요? 뭔가 촉촉한 물이 흥수 살살이 촉촉촉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언니가 눈이 진짜 동그랗다. 지금 그리면서 느낀 게 나는 분명히 가로로 뺐거든. 근데도 이렇게 안 나? 진짜 신기하다. 나 가로가 짧아. 우와, 눈이 완전 이렇게 동그래. 그래서 뭔가 얼굴에 있는 많은 것들이 동그란 느낌이야. 너무 신기해. 그럼 가봐 보실게요. 얼굴도 동그랗고. 그러니까 일자로 그랬는데 아래로 싹 내려가. 그래서 나 메이크업 할 때 의식적으로 더 뒤에까지 많이 빼. 샵에서도 뒤를 엄청 쳐서 거기에다 속눈썹까지 붙여서 연장을 해. 한번 떠보실게요. 아, 이렇게 완전 내려버렸어야 되네.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나다 언니, 얼른 도망가.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해, 나 무서워. 언더를 살짝. 우선 언니들의 기운이 이제 느껴지려고 하고 있어. 자, 이제 리정씨의 트레이드마크 플립. 그대는 플립 플립 플립, 나는 햇살 햇살 햇살을 할 건데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제라백이고요. 이게 뭔가 제일 빨갛지. 진짜 인주 색깔처럼. 그래서 이거 거냐? 옛날에 쓰고서 내가 진짜 재구매한 유일한 립. 나는 오히려 이거 있는데 너무 진해가지고. 이거 바로 한국 사람들이 뭐 이거 어디 거냐 물어봐. 이건 정말 세상에 내가 만약에 방금 태어났을 때 갓난애기야. 빨간색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어. 이게 바로 빨간색이야 진짜. 애기야. 자, 이게 빨간색이 할 수 있는 그런 빨간색. 맞아. 정석 같은 정석 느낌이에요. 진짜. 제가 사람들 되게 신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저는 립을 브러쉬 안 쓰고 그냥 이걸로 그려요. 이 팁으로 다 해? 응. 그게 돼? 동양화 전문가니까요. 와, 진짜. 근데 확실히 그림 잘 그리면 화장하는 것도 잘할 것 같아. 근데 진짜 남의 얼굴은 다르네. 다르지. 그래서 점점 멍청하고 있는 거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알겠어. 근데 입술을 마르는데 자꾸 말을 하시면. 근데도 진짜 깔끔하게 그렸어.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자, 위에 발랐고요. 네. 자, 이것도 제가 한 방에 그리는 거 볼게요. 플립 바를 때 법칙이 있어. 아래 산을 조금 더 아래로 안 볼 거라서 그런데 여기를 두껍게 그려줘야지 그 그림자가 생기면서 완전 입술이 두꺼워 보이거든요. 에이, 해봐. 좋아. 좋아! 지금 맥도날드 같아. 잠깐만. 완전 맥도날드 아저씨 같아. 내가 닦아줄게. 됐어. 내가 보이니까. 자.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미디슬 안녕하세요. 와, 미디슬 개 두꺼워요, 언니. 언니 눈썹도 조금 내가 그려줄게. 오, 언니 개쎄 보여. 진짜 쎄 보여? 대박. 우리 중학교 때 부평 지하상가나 이제 안양 해변가 가면 있는 무선 언니들 같아. 야, 돈이야? 아니야, 저 없어요. 털어서 나오면은 100원당 한 대당. 제가 털어도 돼요? 엉덩이 털어도 돼요? 굵게 선명하게 나오는 거는 얘랑 얘가 아마 조금. 오, 그렇고. 그래, 이걸로 색깔 딱 잡고 위에 더 하면 되겠다. 얘네는 그냥 좀 반짝이? 오, 한번 그어놔 보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면봉으로 할까? 면봉으로 하면 나쁘지 않지. 나 천재인가 봐. 코 아래서부터 중심을 찾아서 그 살짝만 입 벌려줘. 그치. 자, 이제 화면을 봐주세요. 나쁘지 않지 않아? 우와. 언니 입술 가운데 금으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 야, 나 엄청 세졌다 진짜. 언니 진짜 언니 개쎄 지금. 저보다 더 세진 거 보이시죠? 같은 화면인데 내가 약해 보여. 거의 발라도 가세요 나는. 그러네, 되게 청순하시네요. 짜잔! 변신했습니다. 어때요, 린정 씨? 아, 안녕하세요, 린정입니다. 아, 예. 린정 씨는 어떤 장르의 춤을 추시나요? 제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어. 멋지다, 멋지다, 우리 언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어울려, 진짜. 나 나쁘지 않네. 지금 당장 배틀을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예뻐, 언니. 아, 근데 리정 씨는 그 개죽이 웃음 같은. 맞아. 아, 맞아, 맞아. 잘하는데?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막 잘하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네, 오늘 이래서 제가 리정 씨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수우파 과몰입러 둘을 지금 보고 계신데. 네, 우리나라 댄서분들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맞아, 정말 진짜 댄서분들 너무 존경하고. 저도 이제 백업 댄서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가수로 데뷔를 하더라도 스태프들을 잘 챙겨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안무팀을 잘 챙겨드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같이 고생을 해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저희의 무대를 이제 같이 해주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쵸. 정말 또 같은 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만드는 많은 댄서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슈파로 인해서 약간 댄서분들을 보는 시선이나 대우라는 게 좀 더 많이 좋아지지 맞아. 않을까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댄서분들 존경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요 슈파잉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슈파를 계속해서 보는 것으로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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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